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주식입니다. 주식, 네. 주식 좋지. 요즘 주식 바람들 불어갖고. 그 대학교 동아리에 주식 동호회가 생길 정도로 지금 열풍이거든요. 지금 이제 모르긴 몰라도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활동들을 못 하잖아요. 그다 보니까 모든 주식이 뭐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들쑥날쑥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데나 이제 손을 대볼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로또 사는 것보다도 이제는 주식에 많이 갖다 기를 기울이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라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쇠복 돈복 하지. 이제 돈복 이제 횡재 쉽게 해서 횡재수. 이게 다 이 주식 같은 거 횡재수잖아. 내가 무슨 뭐 다른 걸 투자해서 버는 것보다도 내가 이거 이 주식 같은 거 내가 딱 집어서 해갖고 하는 건데 잘 되면 대박이요. 이제 못 되면 쪽박이야. 그러는데 이 주식을 해도 대체로 올해 이제 신축년에 이제 이 확률이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한다면 근데 필히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제 말을 잘 들어야지 돼요.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주식을 해서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이제 60대, 50대, 60대 그런 분들이 주식을 해서 진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집도 날린 사람들. 이 한탕으로 이제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 뭐든지 지금 느긋해야지 돼요. 지금 이렇게 딱 투자를 해서 뭐 이 땅도 얼렁 사서 그대로 갖다 대파는 게 아니라 대파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기가 있잖아 시기적으로. 근데 길게 가갖고서는 돈이 큰 돈이 되는 사람이 있냐면 또 아니면은 길게 가면은 또 그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길게 가면 안 되고 바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된다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시행하면 돼. 큰 욕심 안 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에 뭐 한 200을 투자를 했어. 200을 투자했는데 야 이거 갖다 저기다 이거 더 투자하지 말고 내 있는 그대로 뭐 빚 가지고도 살 필요가 없이 돈 200을 이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해갖고 그게 한 400 됐어. 그럼 그 400으로 노는 거 그러면 결국은 잃어봤자 돈 200번이 아니는 거 그죠? 근데 이걸 사람이 욕심이 사다 보면 인간이 또 욕심이 생기거든. 돈 야 이거니까 더 해야지 더 해야지 하다가 이것저것 다 끌어다 남겨갖고 이제 이 주식은 갖다 하락해버리면 휴지뿐이 안 되거든. 그럼 그때는 다 갖다 이 재산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갖지 마시고 그냥 내가 뭐 재미삼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조금씩 하셔도 괜찮아요. 큰 욕심 없이. 우리가 무슨 큰 투기로 해갖고선 큰 돈을 벌어갖고 내가 뭐 떼부자가 되고 벼락부자가 되지 되겠다는 그렇게 마음을 쓰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한번 이렇게 벌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제 횡재가 있는 분들은 이제 올해 36 병인생. 병인생 생각지도 금전이 들어오는 해년이거든요. 금전의 운회가 열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보셔도 괜찮아요. 또 신유생. 뭐 닭띠라고 그러지만 올해 41살 뭐 삼재라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차 얘기했지만 내가 이 재미로 조금씩 그냥 뭐 용돈 뭐 용돈은 사람마다 틀려. 뭐 그 사람 사는 수준에 따라서 100만 원이 용돈이 될 수 있고 1000만 원이 용돈이 될 수 있고 뭐 10만 원이 용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조금씩 이제 불리는 재미로 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신유생, 41살. 또, 44살, 무오생. 뭐, 44살, 사사고비도 하지만은, 올해 갖다 횡재운은 열렸어요. 횡재운은 열렸으니까는, 서서히 이제 재미삼아 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을묘생. 을묘생들은 이제 백보가 크거든요. 백보가 커서 왕창하는 성품이 있어. 근데, 여기 청학만신 말 듣고 해도 뭐 왕창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 돈이 될 건 다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 임자생 임자상도 올해 갖다 이 주식을 하면 그래도 운이 있어요. 뭐 다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 사람 따라서 생일에 따라서 또 시에 따라서 또 틀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잘 하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또 이거 하면 되고 또 이 무신생 시운은 4살 올해 갖다 횡재운이 있습니다.
뭐 로또를 사든 뭐를 사든 뭐 한번 갔다 사볼 수 있어요. 또 저기 을사생 시운운 일곱, 시운이 일곱도 올해 이제 횡재수가 있고 금전의 운세가 들었으니까 을사생 분들도 한번 주식 같은 거 해보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생, 기회생 분들이 지금 백보가 좀 크거든요. 백보가 크고 이제 백장이 큰데 그래도 이제 그 백장들을 한번 뭐 해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그냥 딱 있어 있는데 너무 크게 벌릴까봐 크게 걱정이다. 그러니까는 기회생 분들 한번 뭐 주식에 손 대고 싶으면 해보세요. 또 하신 분들은 재미가 나서 또 하실 거야. 또 70세, 70세 임진생 올해 갖다 횡재 운은 있습니다. 뭐 부모의 재산 이적이 덕은 없지만은 그래도 나한테 들어오는 횡재 운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한 번씩 심심풀이로 하셔도 괜찮겠어요. 괜찮겠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뭐 다 뭐 대박내고 다 되면 다 좋죠. 그죠? 어차피 누구 말 맞다나 이것도 하나에 투기고 돈 놓고 돈 먹기야. 쉽게 얘기한다면은 그러는데 나하고 투기성이 맞는 사람은 하지만 또 투기성이 안 맞는 사람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셔갖고 안 되면은 거기에 미련 갖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올해 신축년에는 이제 횡재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은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제가 이제 시간상 몇 분을 이제 뽑아보려면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들 갖다 잘 갖다 하셔갖고 실수를 하지 마시고 다들 그냥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음하시니 바라는 일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지킬 건 사람이 욕심이 너무 과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음하시니였습니다.